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10분 문법입니다. 네, 원래 제가 수업하는 학원에서 이제 그래머 인사이드 능률에서 나온 책이고요. 링크 걸어놓을게요. 네, 이 능률에서 나오는 그래머 인사이드 책을 마지막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2월 마지막 주에. 네,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하게 되어서 친구들과 약속도 지킬 겸 유튜브에 마지막 단원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분 문법, 일치와 화법입니다. 베이스는 그래머 인사이드고요. 자, 일단 시제 일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절과 종속절에 쓸 수 있는 시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주절은 뭐냐면 이쪽 I think 이쪽이 현재면 뒤쪽에는 자 이제 대절 부분 네, 앞으로 남자친구를 가져도 가질 것 같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럼 I think가 여기에 현재면 이 여기에 이거 외에 뭐 현재 완료 포함해서 어떤 시제로 와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한다,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 미래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I thought 이렇게 과거 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 시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이 시제가 과거인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 has를 쓰거나 아니면 will have를 쓰게 되면 과거에 생각했는데 앞으로 현재나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거를 초과하는 시제,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봤을 때 thought는 여기 있잖아요. 과거의 thought 여기 있는데 has랑 will have는 요 thought보다는 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시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as, had도 이런 이유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has, had은 여기 있으니까 현재부터 과거까지.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누가 있냐? 이런 것들 있죠. 순수 과거 시제라든가 She had a boyfriend 이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더 과거 시제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전에 그녀가 남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원래 will 같은 거를 쓰고 싶다. would라도 이렇게 조동사를 꼭 쓰고 싶다면 조동사를 과거 형태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주절의 과거 시제에 일치시켰다라고 해서 시제 일치라고 부르고요. 사실 시제 일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시제 일치에는 두 명의 깡패가 있는데요. 진정한 깡패. I thought가 과거면 여기에는 원래는 현재 이 빨간 글씨들을 못 쓰게 돼 있죠. 그런데 I thought 다음에도 현재형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들입니다. Sunrise in the east.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 현재형인데요. 여기 지금 과거인데요, 선생님? 저한테 시제를 배웠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현재형은 언제 씁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을 때 쓰는 게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포괄할 때만 씁니다. 태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쪽에서 뜨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시제일치랑 전혀 상관없이 현재형을 쓰게 됩니다. 이 친구가 시제 프로토타입, 첫 번째 시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게 보통은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과학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속담 이런 것들은 항상 현재형을 쓴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늘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게 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늘도 내일도 2 더하기 2는 4고 과거에도 현재도 오늘도 내일도 일찍 일어난 새는 벌레를 잡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는요. 자, I learned가 나오는데요. 내가 배웠어. 배웠는데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1939년에 시작했던 것이 내가 배웠던 것보다 더 이전이겠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 had started 이렇게
대각호를 써야 될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에는 과거형만 쓰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939가 없이 이렇게 문제를 내잖아요. 자, 학교 시험에서 I learned that World War II started 이렇게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문제인데 역사 문제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교육과정상 이걸 굉장히 권장하는데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영어만 못하는데 영어만 잘하고 역사는 못하는데 역사 못하는 것 때문에 영어도 틀려야 된다. 즉 세계 2차 대전이 역사적 사실인지 몰랐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틀린 건 우리 아들이 틀린 거 억울하다 맞게 해달라 이렇게 우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n 땡땡땡땡이 나오면 반드시 과거형을 씁니다. 언제 들어갔죠? 현재 완료 때 들어갔습니다. 연도가 나오면 과거형을 쓴다. 그래서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네, 이번엔 화법 전환입니다. 화법 전환은 간단하게 말하면 따옴표를 제거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he said to me, I like you. She said to me, do you like me? She said to me, who do you like? 이렇게. 이렇게 따옴표가 있잖아요. 이 따옴표를 빼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이거 평소문일 때 볼게요. She said to me, I like. 평소문 뭔 말인지 알겠죠? 따옴표 안에 물음표가 없다고요. 평소한 문장이다 이거죠. 자, 이럴 때 평범한 문장을 바꿀 때는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우리가 say는 say로 바꾸고 say to는 tell로 바꾼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꿀팁이 있다면 이건 항상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항상 과거형으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she 지금은 said to가 왔으니까 told가 되겠죠. told me가 되고 콤마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따옴표를 벗길 때를 잘 보셔야 돼요. 따옴표를 벗길 때 이 대명사들과 시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제와 대명사를 인칭에 맞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녀가 나에게 말했지만 누가 누굴 좋아하는 겁니까? 그녀가 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he 그리고 m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like의 시제를 보시면 그녀가 나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면 like'd가 되고 네, 요 사이의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걸 간접화법 전환했다. 간접화법으로 전환했다. 따옴표를 제거했다 라고 하고요. 이 따옴표가 있는 걸 직접화법이라고 부르고 따옴표가 없는 걸 간접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경우와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따옴표 안에 물음표가 들어있죠. 이렇게 의문문이 들어있는 경우를 가지고 따옴표를 벗겨내기, 간접화법으로 전환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명백하게 뭘 아시면 되시냐면 우리의 목표를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간접 의문문 만들기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결국 우리는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낼 겁니다. 접속사 파트 때 배웠죠. 그러면은 간접 의문문이 뭐냐? 준호 의주동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asked. 자, 과거형 쓴다 그랬죠, 항상. asked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의, 주, 동. 요 형태가 우리의 타겟입니다. 이 타겟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어진 거 가지고. 자, 전달 동사는 항상 asked가 됩니다. 항상 asked. said to건 뭐건 aske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바꿔볼게요. She asked me.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야 돼요. 주어 asked 목적어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어이! 의문사가 없네. 이때 어쩌기로 했죠? 네, 이때는 if나 whether를 이용해서 가짜 의문사 억지로 만드는 거죠. 자, 인지 아닌지 만들어주시고 you는 you는 난데 I 시제는 liked, me는 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asked me if I liked 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 있는 경우가 좀 더 쉽겠죠. 자, 여기도
She asked me. 쓰신 다음. 자, 이번에 의문사 있으니까 의주동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Who? You가 I죠. I, like는 과거형.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루지는 않았는데, 간접의문 만들 때 있었던 모든 변수는 전부 다 작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 how 플러스 형사나 부사 풀어내시면 안 되고요. what이랑 which 다음에 명사 붙은 것도 풀어내시면 안 되고, who나 what이 주어 역할을 할때 그대로 갖다 쓰는 거. 그러니까 간접의문에 있었던 모든 법칙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네, 정리합니다. 일치, 특히 시제일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주절은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 앞에 부분이고, 종속절은 대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제일치에선 대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이 이렇게 현재형이면,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가 와도 됩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will have, 미래 시제까지 전부 다올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I thought 이렇게 주절에 과거 시제가 오게 되면, 대신 주절의 시제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보다는 밑으로 has, will have, had는 쓸수 없고 had나 had나 would have 같은 주절의 시제인 thought보다 똑같거나 더 이전 시제만 쓸수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예외죠. 예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외가 제일 중요해요. I thought 다음에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렇게 과학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속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러한 것. 그것은 항상 현재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I learned 다음에 The World War II started in 1939 있을 때 이렇게 연도가 나오거나 역사적 사실일 때는 had PP를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만 씁니다. 자, 화법 전환 정리입니다. 보통은 과거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따옴표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문제만 나옵니다. 평서문일 경우 sad는 sad로, sad to는 told로 바꿉니다. 그래서 she said to me 할 때, I like you 이 따옴표 부분을 대수로 바꿔놓고 이 I와 you를 전달자인 she에 맞춰서, me에다 맞춰서 바꿔줘야 됩니다. She liked me 이렇게. 그 다음에 의문문인 경우는 우리가 목표는 간접의문 만들기다. 주, ask, 목적어, 의문사, 주어, 동사 만드는 거고 그래서 sad to를 asked로 바꾸고 이렇게 의문사가 없다면 if나 whether를 넣어주시고 I like the her 해주시면 되고 이래도 주노의 주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의문문, 의문문인데 의문사 있는 경우, who가 있는 경우는 주노의 주동을 의문사 그대로 넣어서 She asked me who I like. 이렇게 주어, no,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참에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마인사이드 마지막 단원 꼭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이쌤의 10분 문법이었습니다. Just want to meet it.